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샵에 오는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 학원을 가다가 갑자기 새를 주웠다고 해서 뭔가 싶어가지고 연락을 받았더니 날아다닐 수 있는 새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전에 여기 영상 보이는 친구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좀 더 커 보여요. 어허,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제가 이 친구를 또 보살펴서 좀 키운 다음에 또 날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 새가 어미가 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먹어. 옳지. 하루 새 똥을 엄청 싸놨네. 자 잠시 꺼내보자면, 잘 걸어다니나? 아이고. 아이고 잡을 게 없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애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새도 해서 날려주고 직박구리도 날려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요번에 책임감 있게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박구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 둥지에 두세 마리, 많으면 네 마리까지 알을 낳아서 보살펴주는데요. 얘네들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어떻게 둥지에 떨어졌을까요? 아이고 불쌍해라. 근데 굉장히 귀여워요. 이거 밥 줄게. 알았어 알았어. 해서 약간 목 균형? 기도까지는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친구가 잘 먹거든요. 자 이것도 하나 더 먹어. 하나 먹고 안 먹네. 아이고 추울 텐데 어떻게 얘 또 품어줘야 되지? 따뜻한 곳에 장판 좀 켜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는 지금 날개가 어느 정도 나가지고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고요. 자 옳지. 야, 이거 먹자. 자자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새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거를 만약에 구출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기르시지 못하시면은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먹이가 많거나 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참새 같은 경우에는 손에 올라와가지고, 손에 올라와서 먹이달라고 찍찍거리기도 했었는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아이고 천천히 먹어. 옳지. 아이고 너무 귀여운데 불쌍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대충 인터넷 다시 찾아봤는데 전에 길러던 친구랑 똑같은 것 같고 직박구리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은 부엉이나 맹금류도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몰래 기르시면 안 됩니다. 어미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야 이것도 먹어. 고나 봐봐. 고나가 어렸을 때 오골개도 기르고 앵무새도 막 이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새에 대한 약간 집착이 많아요. 같이 잘 지내자. 알았어 또 줄게. 자 우선 미안하지만 임시로 둥지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코코넛 온신처를 이용을 할게요. 자 그래도 그냥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하루만 이렇게 있고 제가 조만간 이쁜 집을 꾸며가지고 또 넣어줄 거예요. 어? 자 생각해보니까 오 난다 카멜레온 장이 하나 남거든요? 이거를 이 통째로 해서 저기 카멜레온 장에 넣어놓을게요. 그러면 좀 더 숲 갖고 좋겠죠? 아 여기다가 자꾸 올려놔야겠다. 친구도 되게 좋아하겠다. 둥지같이 이렇게 해서 며칠 있다가 집을 옮겨주면 될 것 같아요. 고정이 안 돼. 자, 고정해보자. 아, 됐다. 옳차. 이 상태로 밥 좀 먹여볼까? 지금 몸에서 이제 기생충이나 찜데기 같은 게 보이지는 않고요. 친구가 대체적으로 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날개짓도 엄청 잘하고. 다만 지금은 배고파서 자는 거인 것 같아요. 성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한 것 같아요. 오 그래 그거 해. 내가 손톱을 이렇게 하니까 씻네. 아이치 이런 거 해줘야 돼. 아이치 한 10분 있다 밥도 먹고 10분 있다 또 먹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 집박구리 집 만들어줬어요. 만약에 진짜로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 같으면 새 장이 넣지 않고 그냥 이대로 기를게요. 이 친구를 위해서 카멜레온 안 들여놔도 되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집을 하나 덩그러니 주겠습니다. 어쨌든 똥도 많이 싸고 할 텐데 청소도 잘 해주고
아, 물도 잘 먹여주고 먹이도 골고루 잡아주고 뭐 여치 같은 것도 가끔 잡아주고 그래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